와, 컴포트. 아, 이거 신고 운동 나가볼까? 우와, 와, 날아가, 날아간다, 날아가. 야, 영상 찍으러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하마터고 하마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상대가 루프 드라이브 회전을 많이 줘서 걸었을 때 받는 법, 팔쪽이나 백쪽으로 이렇게 잘 몰아서 받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거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라켓하고 내 몸이 멀면 안 돼요. 가까이 가가지고 앞으로 밀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회전이 많으니까 절대 힘을 내가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전을 이용해야 돼요. 회전을 이렇게 막 회전이 많은 걸 내가 여기서 공 죽이면서 앞으로 공을 일단 회전이 많으니까 죽여놓고 앞으로 보낸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이쯤 이렇게 일단 네트로 가면서 앞으로 네트로 가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투 앞으로 투 투. 그리고 화쪽 포핸드 쪽 보낼 때 살짝 그건 몸이 이렇게 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시선은 무조건 계속 코스 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 박자 맞는 박자는 조금 빠르게 드득 드득. 여기서 하면 어려워요. 회전이 되게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회전이 좀 컨트롤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박자 빠르게 드득 가까이 드득 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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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면 돼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절 확률이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만 살짝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안 좋은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탁구장 동호인 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그냥 앞에서 쭉쭉 하나씩만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한쪽 보내면 살짝 몸이 살짝 한쪽 좀 틀어주고 이렇게 백쪽이면 그냥 앞으로 바로 보내고 가까이 얼굴 그냥 얼굴도 나눠서 이렇게 되니까 최대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이런 식으로. 자, 오늘 루프 드라이브 회전 많은 공 받는 법을 했는데 이게 또 탁구장에서 많이 나오시는 기술인데 많이 해서 일단 디펜스가 돼야 또 모든 기술이 잘 되거든요. 이게 불안하면 디펜스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공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탁구장 가서 탁구는 많이 못 치시겠지만 그래도 가실 수 있으실 때 한 번이라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마였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우와, 컴포트. 컴포트. 와, 안 길어.